네, 저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거를 이제 마치셨는데 김기현 네,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야 이거 얘기하면 나 또 욕 많이 먹어. 어차피 제가 먹는 건 아니니까. 너 씨 인생 그렇게 살지. 이분은 뭐랄까 할까 좀 내적인 면이 강하지는 못해.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줏대가 없다고 할까. 가장 실권자인 나라님 뭐 윤 대통령도 그쪽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커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 것 같이 보여지고. 근데 이분은 잘 뿌려나가지는 못하실 거야. 줏대가 없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글쎄 당대표를 다 하실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. 아 중간에 하차한다? 그럼 차기로 누가 될 것 같아요, 선생님? 정치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. 아무튼 그 김기현 씨 그 당대표는 글쎄 마무리를 다 못 짓지 않을까 보여.